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쉬는 날 게임하는 남자 쉬게남입니다. 오늘은 WBC 23 4강 준결승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준결승 상대는 도미니카인데 이제 준결승인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강팀들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4강에서 결승으로 꼭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WBC 23 준결승 대한민국 대 도미니카입니다. 대한민국의 선발 투수 김광현입니다. MLB에서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뛴 걸 바탕으로 해서 선발로 출전시켰습니다. 도미니카의 선발 투수 프랑키 몬타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프랑키 몬타스. 도미니카 1번 타자 호세 라미레즈. 1번부터 어마무시한데. 나봐. 아, 뭐야. 야, 야, 에드먼. 아이! 너무 처맞는데? 4번 타티스. 아, 키직거리 있다. 원 타티스 다음에 불개주야. 일로 일로 아웃 하나라도. 네, 이제 원아웃. 오케이, 삼진. 매니 마차도 삼진. 오케이, 삼진. 3실점밖에 안 했어. 빨리 따라가야 되겠는데. 오케이, 첫 타자 바로 안타.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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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2-3루. 정우 형, 여기서 잘하면 메이저리그 가는 거야. 메이저리그 하는 거야. 태그해 바로, 태그업해 바로, 태그업해 바로. 아, 세이브 1점. 와, 빡빡하다. 오! 나 성공! 미쳤냐고! 동점 투런 홈런! 성범이 이거를! 오케이, 3회 1번. 김하성. 오! 달리면 혹시 몰라. 세입! 그렇지, 내 안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 WBC 국제대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진짜로. 와우. 선두 타자 갔으니까 계속 가보자고. 헤이, 오늘 테이블 세터 좋아. 1-2번 1-2번 아주 훌륭해. 아, 이거를. 아, 태그업해 태그업. 아까랑 똑같아. 뭐야, 선생님 어깨가 너무 좋으신데요. 오케이, 가보자. 성범이 형, 한 번만 더. 아, 이걸 뛰어 말어, 뛰어 말어. 너무 정확해서 뛰었으면 큰일 났겠다.
아, 역전했으면 좋겠는데. 김현수! 나이스! 역전 역시타. 자, 3루까지. 아, 해결사야, 해결사. 진짜. 이번 WBC 해결사다, 해결사. 어, 뭐, 불개주 별거 없잖아. 오씨. 별게 있었다.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타일 데이비스. 아, 없나? 아, 제발. 안 돼. 돌아와. 안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게리 산체스. 씨발. 아웃. 아, 아깝다. 에, 홈으로 뛸 것 같아. 홈, 이정호. 아웃! 아, 선생님! 아웃 아니에요? 아, 도미니카 진짜 강하다. 오케이! 홈도 타자, 최지만, 출루. 아, 제발, 병살은 안 돼. 오, 나이스 박건우. 역시 컨택 능력 진짜 좋아. 빠져. 오케이. 어, 다행이다 진짜. 아, 한상희 형 오늘 진짜 좋은데. 아, 에드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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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드먼. 토미 에드먼. 아, 미쳤다, 미쳤어. 아. 더블 킬. 불개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 나이스. 이 타구는 담장 밖으로 홈런 기면서. 아, 진짜 김현수 WBC에 꼭 있어야 돼, 이 정도. 예헤이. 야, 게리 산체스 아까도 그랬잖아. 오.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호세 라미레즈. 아. 씨발, 1점 따라가면 1점 처먹히고, 1점 따라가면 1점 처먹히고. 깜부세나. 아버. 오, 아웃! 와우, 타티스, 컷! 아야! 아! 제발. 현수 형. 오케이! 와!
미쳤어. 이정우 미쳤어. 카브레라? 오! 오케이, 이정우. 아, 진짜 아까 슈퍼맨 캐치 미쳤다. 가자! 야, 그냥 뛰어. 오케이, 동점이야, 동점이야. 오케이. 잘했어, 현수 형. 두에마이. 오늘 홈런 친 토미 헤드먼. 아. 공이 느려. 오, 나이스. 이거 뭐야, 안타네. 레꿀 홍범영 가야돼. 아, 이타고 아씨발 안 넘어가니? 아! 근데 그 컴온 대한민국 끝내기 홈런으로 돌직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와, 안 넘어갈 줄 알았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게 야구야. 이게 야구지. 아, 이렇게 대한민국이 도미니카를 끝내기 홈런으로 이겨내면서 이제 다음 결승전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결승전은 바로 쿠바를 꺾고 올라온 미국과의 경기입니다. 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즐겁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바!